고객을 창조하는 마케팅은 어떤 모습인가? 기업으로 하여금 돈을 벌게 해주는 마케팅 전략은 그 핵심은 무엇인가? 성공한 마케팅의 본질은 무엇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은 최종적으로 마케팅 전략이 결정한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이 영상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기업과 경제 여러분을 응원하는, 그리고 특별히 젊음과 열정을 다 바쳐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젊은 CEO들을 응원하는 드르커맨의 경영TV 운영자 이동락입니다. 오늘 저는 모든 CEO들이 꿈꾸는, 마케터들이 꿈꾸는 성공하는 마케팅 전략, 돈을 벌게 준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케팅의 두 대가인 마케팅의 아버지로 불리는 필립 코틀러와 그 코틀러가 마케팅의 할아버지로 극찬한 피터 드르커와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마케팅의 본질의 핵심에 올바른 정의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여러분의 사업이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을 창조하고 돈을 버는 그런 마케팅을 실현해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케팅의 정의는, 그 핵심은, 그것의 본질은 무엇인가? 고객 창조를 통해 돈을 벌게 해주는 마케팅 전략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형태 질문이 제기됩니다. 마케팅의 정의가 뭐냐? 마케팅의 핵심이 뭐냐? 마케팅의 본질이 뭐냐? 마케팅의 역할이 뭐냐? 마케팅의 과제가 뭐냐? 마케팅의 기능이 뭐냐? 등등 다양한 질문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질문 하든 간에 그 대답에는 몇 가지 핵심 요소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는 마케팅의 대가, 마케팅의 아버지로 불리는 필립 코틀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필립 코틀러는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캐롭 경영 대학원의 석좌 교수로 계신 분입니다. 이분에게 무슨 질문을 하느냐? 마케팅에 대한 정의를 내려달라 요구합니다. 그러자 필립 코틀러는 이런 수많은 질문 중에서 마케팅의 과제는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마케팅의 과제는 7가지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립 코틀러가 말하는 마케팅의 핵심 과제 7가지. 첫 번째 과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시장을 연구하는 것이다. 시장을 연구하는 것. 마케팅에는 마켓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마켓을 ING하는 것. 시장을 연구하고 시장을 탐구하고 시장을 주목하고 뭔가 하는 거죠. 자,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마케팅의 두 번째 과제는 시장을 가로와 세로로 나누고 그 동질성과 일일성을 분석하고 분류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케팅 공부하신 분 떠오르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분할하는 것, 쪼개는 것, 세그멘트입니다. 마케팅은 시장을 쪼개는 것입니다. 동질성과 일일성을 분석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은 시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동일한 욕구, 동일한 필요를 가지고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동일한 효용을 원하는, 동일한 현실 속에 있는 그 고객, 그것을 찾아내야죠. 그리고 그것을 타겟팅합니다. 목표를 세웁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실패하면 마케팅 실패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케팅의 세 번째 과제는 내 목적에 맞는 대상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너무 당연한 것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방금 내 목적에 맞는 대상을 골라냈어요. 타겟팅 했습니다. 근데 그게 초점을 맞추라고 일부러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경제자들이, 수많은 마케터들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내가 선정한 그 시장이 있는데 옆에 있는 떡이 커보여. 이게 더 돈이 될 것 같아. 한눈 판단 말이죠. 그래서 실패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코틀러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눈 팔자. 내가 타겟으로 정한 그 시장만을 바라보고 초점을 맞춰라는 얘기를 합니다. 정리하면 세그먼트 해라. 그리고 타겟팅을 해라.
그리고 포커싱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마케팅의 네 번째 과제는 그 고객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서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좀 순서가 좀 이상하죠. 우리들 대부분은 상품과 서비스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이것을 팔아먹을 대상을 막 고릅니다.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판매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를 부릅니다. 코틀러의 관점은 틀린 겁니다. 먼저 시장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쪽에서 내가 원하는 타겟을 찾아내고 거기에 포커싱하고 집중하고 그래서 집중한 그 고객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 이게 순서입니다. 아주 중요한 순서. 이 순서가 뒤바뀜으로 해서 수많은 업체들이 마케팅 엉망이 되고 지금도 엉망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과제는 상대로부터 내가 원하는 반응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고객이란 말을 쓰지 않고 상대로부터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물건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만들어서 공급했습니다. 그것을 쓰는 사람이, 돈을 지불해 쓰는 사람이 고객이죠. 하지만 처음에는 고객이 되기 전에 잠재고객, 예비고객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상대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물건을 보고 아직 쓰고 있지 않지만, 돈을 지불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평가합니다.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좋으면 선전도 해주고 홍보도 해주고 구전으로 알려도 줍니다. 그런 모든 정보들, 그런 반응을 얻어내는 것. 물론 거기는 부정적 반응도 있을 겁니다. 그 부정적 반응을 즉각 수정해서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 이걸 포함하는 거죠. 여러분이 반응을 얻어내는 것, 아주 중요한 마케팅의 과제. 이게 다섯 번째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하면 시장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을 결정하는 겁니다. 타겟팅하고 포커싱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공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상대로부터 반응을 얻어내는 것. 이것이 마케팅 핵심 과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마케팅의 여섯 번째 과제는 그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견고하게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성공하는 기업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자리매김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제가 표로 하나 제시합니다. 모든 제품은 품질에 높고 낮음이 있죠. 가격에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이거 없는 상품이 없습니다. 이런 두 가지 어떤 분야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자리매김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아주 높은 품질의 제품을 아주 높은 가격으로 팔게 하면 A라는 위치에 자리매김하면 되겠죠. 아, 나는 좀 저가에 품질 낮은 것들 아주 싸게 해서 많은 사람이 팔 거야 하면 B라는 위치에 자리매김하면 됩니다. 나는 품질 높게 하고 가격을 좀 더 싸게 할 거야. 이러면 C라는 곳이 되겠죠. 이르기 위해서는 뭔가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중간 품질의 제품을 중간 가격으로 파켓하면 D라는 곳에 위치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자리매김하고 자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자리매김을 해야 됩니다. 이래야 이것을 근거로 다음 단계로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의 여섯 번째 과제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견고하게 자리매김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마케팅의 일곱 번째 과제는 수요와 공급자 모두에게 어떤 가치를 생성해 부여하는 것이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동차를 사시는 분들은 운송수단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를 파는 사람은 자동차만을 파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분들은 자동차를 통해서 자신의 신분과 사회적 지위를 과시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배고파서 먹는 음식 물론 있겠죠. 하지만 그 음식을 먹는 것, 그 분위기, 그 품질에 따라서 자신의 스타일을 드러내고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고 지위를 과시하고 자기의 취향을 드러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분들이 원하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효용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제공해주고 그것을 받은 그들은 어떤 가치를, 여러분이 원하는 가치를 여러분에게 맡겨나는 거죠. 이게 밸류 익스체인지입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성공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판다는 개념이 아니라 가치를 주고받는다, 서로 만족할 만한 가치를 주고받는다 하는 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원하는 위치에 자리매김 받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밸류 익스체인지, 가치 교환 의식을 갖는 겁니다. 밸류 익스체인징 씽킹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돈을 벌게 하는, 고객을 창조해서 돈을 벌게 하는 마케팅 실체 7가지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시장을 연구합니다. 철저히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고객을 선별해서 타겟팅합니다. 그리고 그 고객만 쳐다봅니다. 포커싱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제품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개발해서 공급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반응을 얻어내는 겁니다. 그 결과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자리매김, 포지셔닝을 하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와 수요자가 서로가 만족하는, 만족해하는 가치를 교환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마케팅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케팅 계획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개념을 누락시킨다면 여러분의 마케팅은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호텔러가 드러커에게 장시간에 걸쳐 설명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피터 드러커가 말한 마케팅의 진정한 정의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마케팅의 정의를 인정하면서 또 드러커의 여우를 올려주는 과정을 밟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겁니다. 마케팅의 진정한 정의는 선정적 광고나 선정적 교묘한 판매 수단의 동원을 불필요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선정적 광고가 필요 없다. 교묘한 판매 수단의 동원, 선정적 판매 수단의 동원을 불필요하게 하는 것이 마케팅의 정의다. 진정한 정의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대로 된 마케팅이라면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뜻이겠죠. 어떤 마케팅입니까? 방금 코털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시장을 철저하게 연구합니다. 마케팅을 아는 자입니다. 마켓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명확한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이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고객을 타겟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에 공급하고 그리고 원하는 반응을 얻어내서 거기에 견고하게 자리매김한다면 그 과정에서 서로가 만족할 만한 어떤 가치를 교환한다면 선정적인 광고 왜 필요하겠습니까? 선정적인 교묘한 판매수단 동원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드러커는 마케팅의 진정한 정의는 선정적 광고나 판매수단의 동원을 불필요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코틀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인용함으로써 마케팅의 정의를 최종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버는 사업을 하고 싶습니까? 고객을 창조하십시오. 고객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마케팅 핵심 과제 7가지를 실천하십시오. 물론 고객을 창조하는 데는 마케팅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터 드러커는 고객 창조의 두 가지 기능 중에 첫 번째를 마케팅으로 거론하고 두 번째는 이노베이션 혁신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따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마케팅을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한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케팅에 관한 개념, 뭐 해야 되는지, 노하우에 대해서 풍성하게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마케팅은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마케팅으로 돈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케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목표는 시장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고객을 타겟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객만 바라보고 포커싱하시고 그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서 공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상대로부터 어떤 반응을 받아내고 피드백하면서 여러분이 견고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시장의 포지셔닝 자리매김 하셔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가치를 교환해야 됩니다. 서로 만족해하고 아 좋다 좋다 참 좋았어 서로 만족하는 가치를 교환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코틀러가 말하는 진정한 마케팅, 선정적 광고를 불필요하게 하고 교묘한 판매수단의 동원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마케팅이 바로 이런 마케팅입니다. 이 마케팅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객을 창조하시고 그 결과 돈을 벌기 바랍니다. 저는 기업을 응원하는 경기와 여러분을 응원하는 더르크맨의 경TV 운영자 이동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